안녕하세요. 선병일과 함께 가요 배우길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배우님의 노래를 어제도 했지만 오늘도 역시 네, 저음의 대명사 일찍 요절을 하셨지만 29살 때 돌아가셨네요, 이분이. 네. 그런데도 히트곡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수십 곡이 히트곡이고 나오는 족족 히트곡이기 때문에 그분의 노래를 가지고 쭉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제목은 누가 울어고요. 이 저음이시기 때문에 테너로 연주를 해야 되지만 또 알토로 연주해달라는 분이 많은 분들이 또 요청을 하셔서 알토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곡 자체가 좀 슬퍼요. 가사에 나왔듯이 또 제목에 나왔듯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누가 울어 이 한밤 뭐 이런 거 떠나님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멀리 가버린 그러니까 네, 떠나님을 그리워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프게 부르지 신나게 불어서 막 이러면 감동을 안 주고 듣는 분한테 부담 드리겠죠. 그리고 우리 연주가 듣는 분한테 우리 시청하시는 분 아니면 네, 귀로 듣는 분 이런 분들한테 부담을 주면은 그것도 민폐입니다. 네. 연주가 연주가 않지 않고 자기만 좋아서 막 이렇게 크게 불어버리면 듣는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겠죠. 자, 이 곡은 중간에 제 꺾는 부분이 살짝 변형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연주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형을 줬나 한번 들어보세요. 기본 박자보다 약간 밀려서 나갔죠. 이런 곡들은 정통 트로트이기 때문에 네, 굳이 정박자로 나가는 것보다는 약간 밀려서 나가지만 노래하듯이 네, 노래하듯이 하셔야만 더 연주를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박자로 나가면 너무 좀 뭐랄까 정이 없어 보이죠. 정박자가 정이 없어 보이듯이 약간 밀어서 연주를 하시면 더 멋지게 연주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냥 소리 없이가 아니라 반음을 약간 올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레샵에서 올렸어요. 이걸 자, 저기 있는 라는 솔샵에서 올라간 거예요. 자, 연주를 하실 때 네, 이게 좀 느린 곡이기 때문에 네, 텅깅을 좀 강하게 치시면은 약간 끊기는 게 있어서 레가도 텅깅이라 해서 약간 혀를 댈듯 말듯 네. 혀를 리드에 댈듯 말듯 쳐 주시면은 노래가 더 정답게 들리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이거를 만약에 너무 예 텅깅을 너무 강하게 치니까. 매력이 없어지죠. 약간만 네, 힘을 빼고 치시면은 더 매력적인 연주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오늘은 그 반음 올리는 거 우리 스쿠비로 스쿠브로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반음 올리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좋은데 이렇게 되면 약간 앵앵대는 소리 같죠? 앵느느는 앙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도 틀리지만 자, 그런 식으로 연주해 낸 것도 좋지만 네. 반음 스케일을 이용해서 경감을 이용해서 연주해 낸 것도 좋습니다. 자, 소리를 좀 작게 연주를 하셔야 이 노래는 그 맛을 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소리가 너무 크면은 네, 누가 울어가 아니라 누가 웃어가 될 수도 있어요. 누가 울어가처럼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 배우님의 누가 울어를 갖고 네, 함께 했습니다. 자, 끝으로 이 곡을 끝까지 제가 연주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